샬롬, 반갑습니다. 로마서 11장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이렇게 흑백이 정확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 또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이러는데,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고넬료를 가서 그렇게 첫 번째로 그 이방인을 가서 영접하게 하잖아요, 예수를.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의 패턴을 오늘 좀 우리가 짚어보면서요, 어떻게 로마서의 11장을 이렇게 결론을 냈는가 좀 보겠습니다. 방금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장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로마서 1장 16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내면서 그 갈급함, 내가 왜 이방인들이 주로 로마에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방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그 맨 밑에 16절 17절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창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군인 하나가 관리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 그래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면서 사흘 후에 감옥에 간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급을 불러요, 감옥으로. 그렇게 청해서 그들에게 모이게 한 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만나기를 갈망했는지, 내가 신명것을 나누고 싶노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도착한 사흘 후에 자기 민족, 심지어는 그 지도자들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로마 자체가 이방 나라인데 자기 유대인의 지도자를 청했는지, 저희가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여기서 먼저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이 첫째는 누구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등하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의 카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카이는 계속해서 나와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먼저는 헬라어의,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프로톤, 먼저, 탑 프라올리티, first. 그 똑같은 헬라어 단어는 로마서 2장 9절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똑같죠? 축복도 또 저주도 유대인이 원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 민족을 저주도 먼저고 축복도 먼저며 복음도 먼저인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먼저라는 first, 다 priority, 프로토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먼저도요. 프로톤입니다. First,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So first, 그 first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뒷부분에 그리하면 그것도 또한 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이제 이 문장을 보건대 헬라의 뉴 테스트먼을 보건대 정말 이 맥락이요 똑같은 문법으로 쓰여지고 있어.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진 이 복음은 첫째는 자기 민족이요 그 다음은 또한 헬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열정을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런 패턴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하고 특별히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로마서 1장 16절은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걸로는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입니다. 어느 고을을 가든지 사도행전 13장설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 감옥에 가기까지 회심한 후로 계속해서 어느 고을을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유대인을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먼저 헬라인.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패턴을 만들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렇게만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어디였는가? 또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변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런 그레이트 커미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에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도들이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핍박이 와서 스데반은 돌맞아 돌아가시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사도들도 두려워 떨고 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도 두려워 떨고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적인 것 같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흩어져라 예루살렘부터. 근데 흩어지지 않았더니 두려움이 나서 이제 8장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고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멋지게 또 표현을 하시고 9장 10장 11절을 애타게 쓰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애타는 심정으로 로마서 10장 1절을 썼는지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와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띔을 붙들고 계속 로마서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로마서를 썼는가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섭리를 이분이 깨달아 아시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여러 가지 비교법을 쓰면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나 자기 민족을 향한 것이 강한 겁니까? 아예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와 내가 기도하는 바는 말이야 이스라엘 위함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의 열정 또 그들이 그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함 또 비밀 그것을 풀어서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설교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테스트모니도 그래요. 중간에 한 문장이라든가 한 단어만 쪼개서 우리가 언더스탠을 하게 된다면 정말 숲 전체를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설교도 알 수가 없고 그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또 그 잘못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민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거는 어떤 계약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치 않는 신실하신 내가 이 약속을 어찌하든지 이루겠다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이야기. 수많은 곳에서 부분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노라 내가 다시는 너를 돌아보지 않겠노라 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책망하시고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말이야 내가 그 언약을 다시 지킬 거야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가다 또 평안해지면 또 불순종하고 그런 그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고는 구원받기가 힘든 완악한 백성이라고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우리가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요? 전혀 버리시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으시는 그 신실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목표이시지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 오늘날까지 11장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 완악한 심령, 혼미한 심령을 가졌고요.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이곳에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지 않았어도 또 성지에 가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어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돈마한테 그랬죠? 너는 만져보고 믿느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대대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바로 보면은 예수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차고도 넘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봐도 또 들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의 계획이셔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도바울이 잘 적어놨는지 몰라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시기 질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함이 되었거늘 또 유대인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풍성하게 됐거늘 진짜로 자기 백성 유대인이 풍성해지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 이방인으로서 우리 이방인들이 주목하고 읽으실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로마서 11장은 구구절절이 정말 1.1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3절에 그랬네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여기에서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세상에 또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느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로라 이러면서 어떻게 이방 사도가 됐으며 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창 감람나무가 예수님이십니다. 창 감람나무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중에서 원가지 몇 개를 자르셨다 그랬어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원가지 몇 개를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 잘라내므로 원가지 자리에다가 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잘라서 다 아니에요. 잘라서 여기다 붙이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두 가지는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이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뿌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뿌리가 거룩하니 우리 같은 이방인 자손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진액인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열려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면 십자가 사건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이방 교회들이 특별히 이방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유대인을 대적합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대적하고 무시하고 또 어떤 분은 저주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복을 해도 저희가 정말 그 은혜를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다 모르는데 굉장히 유대인 하면 저들은 손해보지 않아. 뭐 우리 미국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건물주인도 많아서 굉장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게 그들이 없었으면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왔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분노하신 분들 말이야. 로마 병정들도 때려 죽여야 되고 유대인들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So what?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가지를 잘라내시고도 돌감나무에 곁가지를 붙인 이방인을 붙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감히 이방인인 너희들이 보면 그래요. 이방인인 너희들이 어찌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래요. 이방인들은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너희도 지킨 바 되리라. 무서운 말. 유대인을 접불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왜냐면 야 곁가지를 원가지를 잘라버린 그 자리에다 붙였어도 이렇게 잘 붙어갖고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이게 대대손도 몇 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2000년 흘러가잖아요. 그러는데 원가지에서 이 원가지들을 갖다 붙이면 얼마나 잘 붙여지겠냐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잠시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고 또 보지 못하게 해서 이 구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또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은 또 유대인들이 적용하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 특별히 이방인들아 라고 부르는 부분은 언더라인을 딱 치시면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읽게도 되고 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이렇게 이방인 나오면 반드시 서클을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읽어봐요.
이거는 특별히 불렀잖아요. 이방인아 하고 불렀으니까 저잖아요. 잘 주의깊게 봅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아 이러면서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두려워하라. 너희들도 지킨 바 되리라. 그러면서 그 능력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성경책을 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6절 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일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리라. 잠깐만요. 여기서 형제들아 누구일까요? 이 신비함을 원치 아니하리라. 이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라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한 것을 유대인 너희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리라. 이 신비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밤에?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김 목사님? 아멘? 이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도록 땅끝까지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방인들을 땅끝까지 땅끝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또 전도를 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못 찼어요. 이방인을 향한 우리의 선교가 다 못 이루어진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땅끝 선교에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한테 주신 그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뭐 제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러 갑니다. 왜 이 눈먼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꼭꼭 찌른다고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서 이렇게 놀아주고 야 너무 감사해.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말이야 이런 성경책을 조상 대대로 물려줘가지고 아 이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유대인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너무너무 고맙다. 이 너희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칭찬하고 사랑 고백하고 축복하면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야, 이게 시기 질투나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도 감사가 있는데 진짜 그래요. I believe God of Israel. I believe your God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왜요? 많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뉴 테스트먼트 신학을요. 새로운 종교처럼 그렇게 여겨요. 아직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신종교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유대인은 구약만 쭉 믿어야 유대인이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 신학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저한테 소개할 때도 그래요. He's not Jew. 그러면은 부모님이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컨퓨스드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무슬림이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무슬림 주 괜찮대요. 그러면 불도나 괜찮대요. 불교를 믿어도 유대인 유대인인데. 근데 크리스천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예 딱 신학 때부터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제 그것들도
벗겨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떠나는데 많은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요. 왜냐면 뭐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풍성한데 그래도 선물을 주고 받는데 되게 좋아해요. 이제 한옥가 시즌이 오고 그러니까 한옥가 시즌이 지나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와요.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럴 때 이분들도 선물을 많이 주고 받아요. 그래서 저도 작은 뭐 선물들을 뭐 장갑서부터 주얼리서부터 목걸이 뭐 주로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사용하니까요. 작은 것들 초콜릿 갖고 가서 이제 메시지를 그 러브 메시지 갈러브슈 갈러브슈 얼마나 좋습니까? 갈러브슈 그러면은 Are you believer 이렇게 물어봐요. 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Yes, I am believer. 그러면 What do you believe? 제가 I'm Christian 이러면요. 예를 들어 I'm Christian 하면 나는 너의 적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답형을 안 하고 I'm believer. 그럼 What do you believe? 너 뭐 믿어? 그러면 I believe God of Israel. 그러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믿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바이블을 통해서 믿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주 자주 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게 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닫혀놓게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오신다고요. 오신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시게 되면 All Israel will be saved.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Will be saved. 퓨처 완료인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끝날 거예요. Will be saved. 게임 끝나는 거예요. 어쩔 때 예수님 오실 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눈이 어두웠는데 또 그때까지 귀가 어두웠는데 그때까지 마음이 완악했는데 그때 녹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우상 가운데 그런 정말 믿지 않는 가운데 태어난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메시아를 날마다 찾고 찾아요. 아무리 세큘러도 아무리 세속적인 유대인도 그냥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풍습과 전통과 이 종교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쳐가는 이곳이 아니라 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고 또 율법의 하나님인데 은혜를 아직 못 입었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은혜를 좀 덜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우리 이방인님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실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일찍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긴 있어요. 누구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열두 사도 많은 또 초대교회 또 성경의 저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일찍이. 근데 그 중에서 또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아름답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이런 메시아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같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한우카 시즌도 돌아오고요. 또 크리스마스도 돌아옵니다. 이 빛 대신 이 열방의 빛 대신 이 예수님 온 인류의 빛 대신 이 예수님이 그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적대하는 기도
깨부시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기도를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들의 등, 목 다 굳게 하셨다고 로마서 11장에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계셔요. 사도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한 지식과 지혜가 차고도 넘친다고 적어놓잖아요. 자, 우리 맨 마지막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또 적대시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구원을 입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다르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니네보다 더 나아라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크리스천 그런 이방인으로서 그들을 시기 질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고 구구절절히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심장과 눈과 귀를 꼭꼭 찌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저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저들이 우리들을 시기 질투해서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우카 이 시절을 지나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또 인사를 나누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 조상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서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